안녕하세요. 캠핑하는 식품연대 캠식입니다. 최근에 다이소에서 신박한 아이템이 나왔어요. 바로 이 조립식 젓가락인데요. 디자인이 딱 보니까 스노우피크사의 제품을 겨냥해서 만든 느낌이 들어요. 스노우피크 조립식 젓가락이 거의 젓가락 하나에 거의 한 4-5만원? 4-5만원 돈 하는데 그 돈 주고 젓가락을 사고 싶지 않아서 저는 다른 분들의 리뷰들을 먼저 좀 찾아봤어요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그 스노우피크 느낌의 감성 디자인이 너무 예쁘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재질 역시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요. 그 나무 부분이 좀 열에 약하고 젓가락을 쓰다 보면 그 나사가 자꾸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그에 비해 이 2,000원짜리 다이소 조립식 젓가락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. 휴대감 간편한 전용 파우치가 함께 들어있고요. 컬러는 카키, 베이지, 그리고 레드까지 세 가지 컬러입니다. 저는 카키랑 베이지를 구매했고 이 파우치 정면에는 아웃도어 캠핑이라고 은근히 약간 감성적인 로고가 있어요. 이렇게 젓가락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고 이 사이에 나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결합하는 방식이에요.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돌려서 조립해 주시면 되고요.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 끝. 마감이 안 좋다는 리뷰들이 꽤 있었는데 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? 이 정도 마감이요? 이게 막 안 맞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내가 뽑기를 잘했네. 응. 이 정도면 괜찮은데? 생각보다. 조립했을 때 길이가 약 22cm고 해제했을 때 각각의 길이가 약 11cm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달라는 거지? 응, 이쪽에서도. 이 목줄 사이즈가 전체가 125cm라고 합니다. 이렇게 끝에 부분을 묶어서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. 파우치 사이즈가 바로 5cm, 그리고 세로 14cm.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고 이 파우치에는 꼭 젓가락이 아니더라도 뭐 라이터 같은 거 넣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립감은 괜찮은데 실제로 밥 먹을 때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.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 마감 부분이 잘 돌아가는지 이따가 한번 밥 먹으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스노우피크 제품이 볶다 보면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하더라고.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안 풀릴 것 같은데? 생각보다 괜찮아. 오케이. 디자인이 생각보다 괜찮네. 안쪽에는 이렇게 해제된 젓가락을 이렇게. 간통하다. 요거는 출시된 지 아직 얼마 안 된 신상품이에요. 그래서 제 생각엔 요거는 생각보다 빨리 품절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다이소에 갔는데 요게 보인다 그러면 바로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. 오늘 영상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혹은 그렇지 않으셨어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래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상 캠핑하는 식품MD 캠식이었습니다.